안녕하십니까. 금단동 T&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수학하는데, 사전 보고 이제 질문 좀 찾아보라고, 네 맘대로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피사의 탑에. 오, 피사의 사탑은 몇 도 기울어졌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각이. 당연히 이건 예각이지. 직각보다. 연일 수도 있잖아. 뭐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건 둥강인데, 길어졌을 때 몇 도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걸 하니까 이걸로 하겠지. 그럼 답변이 됐어? 네. 몇 도 기울어졌어? 검색해볼까? 5도요. 오, 5도야? 네. 아, 그럼 많이 안 기울어졌네? 그치? 네. 아, 예각으로 5도가 기울어졌구나. 많이 안 기울어졌네. 그치? 5도. 됐죠, 그럼? 1번.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도형 중에 어떤 것이 육면체일까요? 육면체는 정육면체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평행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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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육면체를 볼 때는 한쪽 면만 보면 사각형이야지. 응? 네. 근데 이렇게도 육면체인데 이렇게 한 개 돼서 두 개, 여기 세 개 하고 요 바깥이 네 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그려야 되나?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네 점이 하나 모이면, 그지? 이렇게 모이면 여기도 네 면이지. 아, 4면 5면이네, 그지? 그러면 이걸 올리면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면을 여기다 가운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면. 아, 육면체 안 되는구나, 그지? 정육면체 이거네, 그지?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육면체는 맞지? 이것도 육면체. 그러니까 이게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나 이렇게로 되어 있는 건데 정사각형 아니고도 육면체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그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떻게? 한번 그려볼래요? 네. 어떤 게 정육면체인지. 자, 잠깐만. 자, 그려봐, 여기다가. 어떻게 그렸어, 크게? 이걸로요? 아니지. 이거지. 응, 그려봐. 아,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어? 근데 여기 꺾인 요 부분. 여기요? 자, 잠깐만 더 봐. 뛰어봐. 이렇게 이게 뛰면 안 보이는 면이 한 면, 여기 두 면, 여기 세 면, 여기 네 면, 안 보이는 면, 여기는 다섯 면. 그죠? 다섯 면인데? 어떻게 그린 거지? 지금 그리는 게 이런 걸 말한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점점점점 나고, 점점점점 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점점점점 하면, 돌아가면서 네 개, 아래 위로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이 정육면체 이렇게 길게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바탕이, 이 평행이면서 바탕이 이게 늘어진 거야, 커진 거. 이렇게 삼각불이 있지, 삼각불. 이렇게 사각불, 이렇게 사각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사각불 있지? 네. 이 사각불을 여기를 탁 자르면 이렇게 되지? 이게 사각불 돼. 네. 이것도 육면체야. 근데 육면체는 맞고, 정육면체는 아니고. 됐어요? 네. 다음에 궁금한 거는 0.01 뭐라고? 곱하기. 1981. 더하기 0.89 빼기 976. 곱하기 998. 아, 이거? 계산하면 충분히 해. 왜 그러냐면 이게 0.01이면 100분의 1이잖아.
이게 뭐라고? 1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100분의 1 곱하기 101 1981이니까 곱하기 1하면 여기 1분의 198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981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 두 자리를 뒤로 가면 되거든. 그러면 0에다가 100, 100으로 나누니까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두 칸이. 그러면 19.81이거든. 요만큼이. 19.81에다가 여기다가 0.89를 더하는 거지. 0.89를 이렇게 소, 자리수에 맞춰서 더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여긴 8, 16이니까 7이 되지. 또 0이 되고, 그렇지? 근데 하나가 올라왔지? 그러니까 2, 20.07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걸 곱했으면 이걸 더해도 되거든. 그러면 20.07에다가 빼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곱하면, 그냥 곱하면 굉장히 막,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야 돼. 976이 998개니까 1000개 하면 되지. 네. 그러면 976에다가 1000개면 몇이야? 1000개면. 0을 여기다 3개만 붙여주면 되지. 네. 여기다 빼기, 998이 2개가 모자라, 이게 뭐라고? 976이 2개가 모자라지? 네. 그러면 976을 곱하기 1을 해. 그러면 2, 6, 12, 2, 7에 14, 하니까 5, 2, 9, 18, 19. 1952. 여기다 1952를 빼줘. 네. 그러면 이게 8. 이거는 뭐야? 4? 4. 네. 여기는 0? 네. 여기는 5에서 1 빼니까 4? 4. 7, 9. 여기다 빼기 20. 이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974048 에다가 더하기 20.07을 해주면 돼. 네.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 요거에 마이너스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마이너스 9 붙이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는 3, 2지? 네. 그러니까 큰 수는 이거고, 작은 수는 20.07이야. 20.07.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하면 여기는 빼줘야 되니까 여기 00이 돼야 되지. 0.00. 네. 네. 1이 넘어와야지. 그러니까 네. 3이지. 네. 그럼 여기서 9 남으니까 9지. 네. 7에서 0 빼니까 7이지. 네. 3에서 4에서 2 빼니까 2지. 0, 4, 7, 9. 그럼 계산 끝인데. 계산할 수 있죠? 네. 아, 그럼 이거 됐어요? 또 궁금한 게 뭐냐. 6, 14, 6, 14. 어? 아, 역, 1, 4, 14? 1하고 4. 아, 6, 1, 4, 또 뭐 있어? 6, 8, 7, 2, 5, 8. 어. 7, 8, 2, 5, 9, 3. 9, 3.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네. 어? 이거는, 이렇게도 하면 되지.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10, 20, 30, 40, 그지? 맞아? 어? 네. 그러면 이게 10, 20, 30, 그지? 30, 40에다가 51이네. 51, 51. 전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그 10으로 나누지? 그럼 5.1인데? 간단하네? 복잡할 것 같고. 이거 그냥 점만 붙이면 되잖아. 10으로 나누면 여기에다 0.0인데 이 점이 한 칸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5.1. 5.1을, 51을 여기다가 점만 붙이면 되잖아. 10으로 나누면. 그럼 다 했지? 네. 또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 중 뭐라고 이걸? 좋아하는 게 평행일까? 뭐라고? 기찻길 중 어느 게 평행일까? 네. 기찻길은 이 두 개가 평행이고 여기도 평행이네.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질문에서 네가 이렇게 휘었잖아. 네. 이렇게 휘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평행이야. 근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왔을 때 이건 평행이거든.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평행이 안 돼. 꺾이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되는 이 부분부터는 네. 여기서도 평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 기찻길은 무조건 요거는 이 철길은 평행이야. 네. 그런데 뭐가 평행이 아니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올 때는 평행인데 이렇게 꺾인 부분 있잖아, 꺾인 부분. 네. 그럼 각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야 되거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멀고 여기는 가깝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행이 아니야, 이거는. 됐죠? 네. 어? 그럼 다 풀어둔 거야?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언제든 써오면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